네, 안녕하세요. 저는 맥 프로이비티티 아티스트 김혜림입니다. 네, 오늘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해서 여배우분들 메이크업 담당했는데요. 오늘 그 여배우분들의 또 메이크업 너무 이뻤잖아요. 특히나 ELC의 메이크업이 정말 이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재현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LC 메이크업의 포인트는요. 약간 그을린 듯하고 빈티지한 그런 음영 메이크업이 트렌드라서 네, 그런 느낌 룩을 살렸고요. 그리고 스킨의 아주 아름다운 광택과 함께 누드 립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펄감이 있고 약간의 어두운 음영 메이크업은요.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하시면요. 네, 스킨 메이크업을 좀 더 빠르게 완성을 하실 수 있고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팁 알아가시면서 자, 제가 아이 메이크업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원래 아이섀도우 먼저 사용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콜 펜슬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디라는 펜슬이 있고요. 여배우분들의 음영 메이크업의 베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 아이 펜슬을 먼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메이크업의 베이스를요. 그냥 전체적으로 쑥쑥 깔아주시면요. 이게 블렌딩 펜슬이다 보니까 정말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는 펜슬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그냥 니즈에 맞게 손으로 쓱싹쓱싹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그냥 블렌딩을 먼저 가볍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콜 펜슬은 워터프루프 펜슬이 아니라서 블렌딩이 아주 잘 되는 펜슬이고요. 그냥 하나만 연출해도 보시면 어때요? 이분이? 언더 부분은요, 워터라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점막까지 완전 과감하게 터치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쪽은 살짝 스머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아이섀도우 펜슬을 이용을 해서 가볍게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인트는요, 바로 위쪽에 데즐 아이섀도우를 올리시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팔 펄과 빈티지한 브라운 그리고 카키 컬러도 같이 들어가 있는 데즐 아이섀도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서 눈의 중앙 부분, 약간 눈에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가볍게 연출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오팔 펄과 핑크 펄이 너무 예쁘게 윤기가 흐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중앙 위주로 가볍게 스머지를 시켜주시면 펜슬과 만났을 때 이렇게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컬러를요, 여기 아래쪽에 가볍게 블렌딩을 하시면 아이섀도우는 간단하게 끝이 나요. 이렇게. 네. 지금부터 저는 바로 스킨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지금 사용할 제품은 저희 맥의 셀피 커버 쿠션 파운데이션인데요. 메이크업을 할 때 정말 로고가 이렇게 됐네요. 네, 정말 빠르게 완성될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쿠션이 너무 끈적거리면 위에 메이크업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제품은 끈적임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5가지 쉐이드 중에서 세 번째 쉐이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핑크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번째 쉐이드, 라이트 쉐이드 이용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가루가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얼룩덜룩한 부분, 커버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가루가 떨어져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왜 면봉으로 그냥 바로 쭉 하고 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메이크업이 다 지워질 수 있어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그래서 이렇게 쿠션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지우개처럼 눌러주시면 이런 가루들이 깔끔하게 없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 정리까지. 눈도 가볍게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더 깨끗해 보이시죠?
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꼭 사용하셔야 되는 건 바로 립 프라이머입니다. 자, 입술이 이제 건조한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립 프라이머 이용해서 잔성과 이런 피부, 입술에 좀 깨끗한 느낌을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립스틱에 오랫동안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팁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자연스럽게 하면 약간 실키한 느낌을 주면서 입술이 좀 더 깨끗해 보여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매트한 립스틱을 바를 때도 좋고요. 그리고 촉촉한 텍스처의 또 립텐시티 립을 바르셔도 좋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립은요. 이번에 또 신제품을 론치를 했죠, 저희 맥에서. 그래서 보시면 리텐시티 립스틱이라고 절대 립스틱이에요. 절대 시각자라고 해서 우리가 못 보는 컬러를 볼 수 있는 절대 시각자와 함께 컬라보레이션 했고요. 저희 중에서도, 저희 립스틱 중에서도 절대 없는 컬러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그 컬러 중에서 도우라고 하는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이 좀 선명하기 때문에 입술은 좀 더 누드하게 발라주는 게 팁이고요. 이렇게 발라서 손으로 톡톡톡톡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끝내셔도 좋고요. 그 안쪽에 스모크드 아몬드라고 하는 립텐시티의 좀 더 MLBB 컬러를요, 저는 안쪽에 그라데이션 룩으로 넣어줄 텐데요. 정말 유사한 컬러예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한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자, 립텐시티 컬러는 이렇게 레이어링이 정말 쉬운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여배우분들의 매드 카펫에서 가장 윤기 낼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맥에 정말 유명한 라이트 캐페이드라고 하는 일명 오로라 컬러고요. 그리고 소프트 앤 젠틀, 윤기만 나는 이 제품을 항상 저희는 믹스를 많이 해요. 윤기가 많이 나는 소프트 앤 젠틀, 그리고 컬러감을 좀 화사하게 발색을 내줄 수 있는 오로라 라이트 캐페이드 컬러를 이용을 해서요, 저는 얼굴에 빛을 좀 표현해 볼 텐데, 바디 메이크업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여배우분들의 그런 드레스를 좀 더 돋보이기 위한 바디 메이크업에도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콧대 튀어나온 부분에 가면 연출을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움직일 때마다 윤기가 잘 많이 보이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콧대 가볍게 연출. 그래서 내가 볼 때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가 더 예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은 스티플링 브러쉬라고 해서 이런 끝이 약간 부드러운 볼을 이용을 해서요, 광택을 좀 더 살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는요, 바로 이 메이크업의 윤기를 살릴 수 있고 메이크업 픽스하는 픽스 플러스로 항상 저희 배우분들의 메이크업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뿌리시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11자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짜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떠셨어요? 저희 EL 메이크업을 그대로 또 보여드렸는데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한 연말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여배우분들의 메이크업을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